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个灵， 所以拜他的 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你们要赞美耶和华，你们要赞美耶和华的名。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耶和华的仆人站在耶和华殿中，站在我们神殿院中的，你们要赞美他。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你们要赞美耶和华，耶和华本为善，要歌颂他的名，因为这是美好的。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我们一同献上第28首赞美，将荣耀归于神。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我们一同向神献上第288首赞美。 우리를 대표해서 황혜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청 황海成 장로님 리바 대도. 창조주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神是 창조주, 独自 장관 所有 人生的 生死祸福. 我们赞美您. 말씀 주신 언약 따라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는 끝없는 위기와 재앙,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 틀 속에서 고통과 저주의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음을 봅니다. 我们已看到全世界陷入没有尽头的战争，撒旦布下的陷阱，网罗枷锁之中，深陷痛苦与诅咒的不可能之中。 내가 주인된 모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께 나옵니다. 我们领悟了，我成了主人的所有罪恶，比起生来更爱世上的那一切。今天愿放下所有这些，来到神的面前。 주께서 긍휼과 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에게 주신 것과 현장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赐我们连续与恩惠，让我们打开灵眼，能看到神造的我，我的现场吧。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새일 묻는 축복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发现并确认所有问题都已因着唯独基督完全结束。愿我们得这心力，用属神的来治愈救活他们。愿今天成为这样蒙福的日子吧。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우신 전도자 유리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부역자님들에게도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唯独为了传道宣教而去里的传道者刘牧师及同工的所有副教牧人员，愿主用无力来充满他们，让他们能够胜任此事。 모든 걸음 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사 237 5천 종족 살릴 문을 여시며 25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所有脚步中，愿主先差遣天军天使，打开九华二三七无千族群的门，让他们享受25小时的应允吧。 이제 우리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인 인생 작품을 남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现在让我们能够进入留下人生头一次，也是最后一次人生作品的神时间表之中，感谢神。 이 땅에는 없었으며 영원히 남길 성전 건축의 축복에 전교인이 하나 되어 나의 남은 삶을 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这地上没有的圣殿，存留到永远的圣殿，愿在建造这圣殿之事上，全教会的信徒们合而为一，让我们能拥有将我余生都献上的祝福吧。 참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며 다민족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让我们恢复真礼拜，恢复福音文化，救活多民族与remnant吧。 절대 가능 속에서 근본을 바꾸며 영원전에 예배해 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할 기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在绝对不可能之中改变根本，永固以先就已预备好的光之经济。现在让我们持定恢复它的机会挑战吧。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어 1천망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让我们成为合神心意的那一个人，站立为1000望楼的主角吧。 오직 237 치유소 밑할 영적 시스템을 남기게 하옵소서. 让我们唯独留下237治愈顶峰的属灵系统吧。 임마누엘 거창교회를 비롯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와 흩어진 주의 자녀들의 예배 처소에도 시공간 초월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以马内利居昌教会为首的全国全世界的地教会，分散的诸多儿女们所在的礼拜处所之上，愿超越时空的圣灵与他们同在，同来做工。 말씀 성취의 체험과 깊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请主让我们每天拥有话语成就的体验，恢复深深祷告的能力，让我们每天焕然一新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보는 최고 응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愿今天的礼拜成为看见神国度成就的最高奥秘应允的礼拜吧。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주님께서 축복받으시고 영광 돌려 주옵소서. 시반的赞美，帮助礼拜而献身的所有双手之上，愿主祝福，将荣耀单单归于主。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奉耶稣基督之名感谢而祷告，阿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神的话语是使徒行传16章11到18节。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我们一同来读。 우리가 드로웨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에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렘넌트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Remnant 诗班向神献上赞美之后，刘光中牧师将以建造圣殿的第二个理由为题见证话语。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달란트나 뭐 잘하는 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一般来说，人们都会有一两个才干或者说擅长的部分。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可是有些人没有什么特长。 뭐 여기 계시는 누구 나는 뭐 잘하는 게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손 못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如果我现在问啊，底下觉得有自己有特长的人举手的话，可能很多人都不好意思举手。 또 어떤 사람 뭐 악기를 잘 다루고 뭐 노래를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有的人非常擅长演奏乐器，有的人歌唱的特别动听。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뭐 잘하고 나 뭐 이런
기가 보통 있습니다. 有的人呢在体育上也非常有天赋，总之都是有自己的特长。 조금 부끄럽게도 저는 별 특기가 없어요. 但是很不好意思，我没有什么特长。 그런데 한 40년 전부터요. 기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大概从40年前开始吧，我突然有了这样的想法，祷告是什么呢？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기도에 대한 것, 우리 기독교 안에 간증 내용, 심지어 종교 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까지 싹 다 그냥 공부를 해봤어요. 不知不觉间呢，我就去找很多的资料，比如说祷告啊，或者说很多见证，基督教里头的，甚至连其他宗教团体的部分，我都一一找来去研究学习了。 그걸 해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这样一来，不知不觉当中，我发现在话语里面就有了答案。 근데 이게 내게 편집, 딱 설계 디자인이 돼요. 这些在我里头得到了编辑，得到规划，得到了设计。 그래서 나는 렘넌트 보고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힘이 되는 원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라. 그래 그 얘기해 주고 싶어요. 所以我常常想对 Remnant 说，与其多读书，不如多读一些对你有力量的书。 뭐 하버드생들은 대부분 책은 하루에 10권 읽는다랍니까? 어떻게 10권 읽냐니까 넘기 보고 필요한 것만 읽는 거예요. 哈佛大学的学生一天能读10本书，怎么读的呢？他们就是翻阅找自己需要的部分来读。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我觉得这不坏。 여러분에게 뭔가 힘이 되는 게 쌓여야 되는 게 되거든요. 在你们里头能够成为力量的东西得不断的积累起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겠냐. 之后又想了啊，该怎么样才能传道呢？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들 거의 다 읽었습니다. 于是又去读了关于传道的几乎所有的书籍。 그러다 보니까 막 배운 것도 많지만은 또 분별도 돼요. 虽然有不少能学到的，但是有了分辨力。 결론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성경에서 나와. 那么结论从哪里得来的呢？从圣经当中。 그래,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圣经里面都有，但是只是我们不知道而已。 이러다 보니까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치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之后呢，又看，又感觉到啊，传道最重要的就是治愈。 그래서 치유에 관한 책 거의 다 봤을 겁니다. 之后又读了关于治愈的方面所有的书籍。 치유 중에서도 제일 좋은 치유가 호흡 치유라 그래서 호흡에 관한 책 거의 다 봤습니다. 然后有人说，治愈当中最好的就是关于呼吸的治愈，然后又读了有关呼吸的所有书籍。 100% 다 봤다고는 보장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다 봤습니다. 虽然不能保证100%的书都读了，但是呢，几乎达到这样的程度，有了答案出来。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정리되잖아요. 话语得到了整理。 그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뭘 해야 되는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거 계속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各位一定要这样做。我一生当中要建造什么样的网楼？要不断的研读，不断学习。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个非常重要。 내가 평생에 무슨 망대를 만들어야 될까요? 我一生当中要建造什么样的网楼呢? 이걸 놓고 계속 편집됩니다. 이게 굉장히 응답돼요. 拿着这个不断的去编辑，这个真的会成为应验。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이 나는 이걸 가지고 계속 자료를 저기 했다. 여러분 거대요. Remnant 拿着这个部分不断去找资料了，那些部分会成为你的。 이 편집이 되어져야 只有这个编辑形成的话才能。 이래야 말씀이 보여요. 这样才能够看到话语。 그렇지 않고는 말씀만 안 보여요. 在那个之前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因为不知道什么意思。 이 완전히 내게 세팅이 돼 편집이 딱 되어져야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当那些部分在我里面完全装备好编辑好的时候才能看到原来神的话语真的是活泼有功效的话语。 그러면 계속 이걸 찾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렇죠? 那么在这个当中寻找的时候呢，不知不觉会看到神的计划。 그게 설계입니다. 这个是规划。 하나님 계획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看到了神的计划，啊，原来这样的规划就可以了。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꼭 하셔야 돼요.
这个多么幸福啊！各位一定要来做。 힘든 게 아닙니다. 这并不难。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기 시작한다. 현장이 보이죠. 那么不知不觉当中， 아, 이렇게 하면 저기 가서 하면 되겠구나. 전도는 어디서 하면 되겠구나. 보이잖아요. 会看到我自己会看到现场，会知道啊要怎么样去传道。那么在这个部分要怎么做？ 그게 디자인 아닙니까? 这个不就是设计吗？ 현장이 보이니까. 也就是说看到了现场。 그리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拿着这个部分不断祷告的时候，神的计划及应允会不断的过来。 확신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뒤 무슨 응답 오지요? 확신이 있습니다. 会产生确信，今后我们教会会过来怎么样的应允？有了确信。 여기서 세 가지 뜰을 만들 겁니다. 在此，我们要建造三个愿。 확실합니다. 这是千真万确的。 여러분 그 망대 속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응답 회복합니다. 各位，你们在这望楼之中的话，一定会恢复圣经中的应允。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걸 하다가 보면은 왜 성전이 필요한가가 답이 나올 겁니다. 你做上面标题内容之后，你会发现啊，为什么要建造圣殿？会出来理由。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会明白答案，大卫发现了这个，因此建造圣殿第一个理由是为了救人，对吧？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是为了做礼拜。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那么第二个理由是什么呢？ 이게 중요한 겁니다. 这个至关重要。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소개가 한 군데 됐습니다. 今天，我们经文里面就出现了这个内容。 이까지 되어진 거죠. 就是出来的这个。 자, 성전 구조해야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애가 맞는데 결론 내리자면은 치유와 모든 걸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要建造圣殿理由，简单来讲，哈，我们要得救，要做礼拜，要聚在一起向神祷告。但是结论归根结底就是说，要治愈，一定要恢复这三个愿。 그걸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这不是简单来做，而是要建造我的望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보세요. 그这个要怎么来做呢？各位要不断的祷告来享受。 네, 가능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现在听我们讲到的可能有其他教会的吧，那么你们要听本部的信息，还有你们自己教会的逐日讲坛的信息。이 답이 나오질 것이. 要不断的听，直到得到这样的答案。 여러분이 책을 읽었거나 누굴 따라갔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뭔가가 내가 듣고 보면서 감동을 입은 게 있어요.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你们得到恩典，或者读什么书啊，或者跟着某个人怎么样做，你们觉得蒙恩典，这意味着说我里头有了感动，人生里头一定要有这个才行。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받을 수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如果说在不好地方得到影响，那人生结束了。 그리고 그게 내 한계됩니다. 那个会变成我的局限。 그럼 아무리 좋은 데 갔다 놔도 그 이상 한계를 못 넘지요. 你再处在怎么好的环境当中，也不能超越那个局限。 이 축복을요. 끊임없이 하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但是这个祝福是不断的可以连接起来的。 꼭 시작해야 됩니다. 因此各位一定要开始。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그런 책들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설교 많이 들었어요. 像我学习的时候，这些上述的书籍，包括很多人的讲道，我真的是参考了很多。 그걸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쫙 편집 설계 디자인을 쫙 한 겁니다. 不是就这么听听而已，而是编辑、规划、设计都已经行了。可我一定要开始。 자, 왜 이렇게 해 성전 건축을 해야 두 번째 이유가 뭐냐? 为什么要这样建造圣殿呢？那么第二个理由是什么呢？ 첫째로는 이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가 치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简单来讲，建造圣殿第二个理由是治愈，对吧？ 이 질병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는 거죠. 这个疾病是从哪里开始的呢？ 네, 시작을 알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我们要知道这个源头是从创世纪三六十一章里头开始的。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된 거죠. 因为从这里开始，从那个时候起，所有的诅咒之后诅咒来了。 이걸 보고 에덴 동산 사건.
我们把这个称为伊甸园事件。 이걸 보고 노아 홍수 사건. 6章是挪亚洪水事件。 이걸 보고 무너진 바벨탑 사건. 11章是倒塌的巴别塔事件。 놀라웠게도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非常惊人的是，唯独圣经里头才有答案。 더 놀라운 거.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更惊人的是，这些事情如今还在持续着。 모르면 큰일 납니다. 如果不知道的话，就真的糟了。 미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모르면 미국에는 정신병자 급증하게 될 겁니다. 美国的知识分子、政界人士不知道的话，美国的精神疾病会激增。 일본은 중요한 나라인데 모르면 일본은 굉장히 영적 재앙에 빠지게 될 겁니다. 日本是非常重要的国家，如果不知道这一点的话，会陷入非常大的灾难之中。 이 답을 성경에만 주고 있어요. 但是我们不知道这个答案只有圣经里头才给了。 여러분 책 좀 봤겠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책을 보는 중에 답이 성경에 있지 딴 데는 없어요. 各位也读书对吧？我读了几十年的书，但是发现答案不在其他地方，唯独在圣经里面。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因为处于这个创世记三六十一里头，所以出不来答案。 안 나오니까 우상 신전을 짓는 거예요. 因为得不到答案，所以去建造偶像的神庙。 이게 역사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这个就是历史，这个就是圣经里头所讲的。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아 좋지요. 망하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如果这样一路走得很好的话，就罢了。但这样一来，遇到了灾殃。 개인에게는 여섯 재앙이 오고 시대에는 일곱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个人身上临到六个灾殃。 그렇죠. 일곱 시대 재앙 왔잖아요. 时代临到了七个灾殃。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세 가지를 중요한 이 명령을 하셨어요. 所以这个时候神下了三个非常重要的命令。 뭘 명령했는가 하니까 가장 첫 번째 준 명령이 神下了什么样的命令呢？首先，第一个命令， 성막을 지어라. 要建造圣墓。 이 간단한 얘기 아니죠? 这个话不简单。 성막을 지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역이 누군가 하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죠. 要建造圣墓，在此的主角是谁呢？摩西、约书亚、加勒。 성경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세계를 바꾼 역사는 이 세 사람 통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圣经里面起来的最大的作为，这样改变世界奇迹，是通过这三个人。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과학적으로도 얘기되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때 다 나왔습니다.耶利哥城倒下了，太阳、日头、月亮全部止住了，这些科学也得到证明的事件，在他们那个时代。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神为什么这样？이 저주를 받지 말라고. 是为了让他们不要遭遇这个诅咒。 이거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종교인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유대인이요. 最不知道这些的，就是宗教人，比宗教人还不知道的，就是已经拥有了。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면서 복음 막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他们拿着神的话语彻底恪守了，但是完全阻挡福音的就是犹太人，因为他们不清楚这一点。 그래서 철저히 얻어만 겁니다. 所以结果是彻底被打个半死。 그리고 뭡니까? 然后是什么呢? 성전을 지어라. 要建造圣殿. 요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明白了这一点的人就是大卫. 다윗은 성전 준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릴 때 벌써 사무엘에게 듣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大卫不是心血来潮要建造圣殿，而是从小从撒母耳那儿听到了，准备了一辈子。 렘넌트들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야 될 지역에 모든 흑암을 막는 성전 있는 걸 미리 기도해야 돼요. 我所生活地区，你们要提前祷告，要建造阻挡黑暗的那圣殿。 여러분들은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11조 하세요. 各位，因为 렘넌트들은 해야 돼요. 你们要征服世界，所以一定要做十分之一奉献。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성전 준비를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해라니까요. 因为你们要为了未来来做，并且从小像大卫一样，要做建造圣殿，阻挡全世界黑暗。从小 이게 이제 교회로 바뀐 거예요. 然后这个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这三个是一样的，但是有这样的改变的流向。 그래서 교회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세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改变为教会之后，头一次兴起了世界化。 그런데 교회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서 못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일어난 게 뭡니까? 但是教会丢失了这个做不了这些之后，从那个时候起兴起了什么呢？ 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开始有了问题。 이때 틈을 놓치지 않고 3단체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다시 회복시켜 버려야 돼. 这个时候三团体他们就趁机钻了空子他们重新恢复了这个运动就是拿非利运动 이 성전 이거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所以各位一定要知道为什么一定要知道为什么要祷告来开始祷告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갈등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다가 세계복음말 성전을 세우십니다. 肯定有很多问题，但是在那边纠结的人，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은 손해요. 你自己吃亏，因为神一定会在这里建造该建设的圣殿。가난 땅 갑니다. 一定会进入迦南地的。 자꾸 뭐 그것 말 맞는 사람이 손해요. 总是在那边说三道四人。 하나님 계획이에요. 因为这是神的计划，一定要。 여기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 500명, 1000명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요. 世界上没有什么人讲这样三六十一的问题，只有我们塔拉邦500、1000多名牧师在讲。不讲的话，绝对不行。 여러 가지 단소리하는 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역사적 증거를 놨어요. 有的人会讲其他的，不用讲别的，历史已经有了活生生的证据啊。 이때까지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못 이겼어요. 无论什么样的政界人士、政治人物起来都没有办法改变。 하나님 말씀을 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유대인 못 했어요. 망했어요. 神的话语。 一点都没有错过，完全恪守的犹太人。 결국 뭘 놓친다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为什么？因为丢失的这个序论的部分。 이래 가지고는 특히 지금요 모슬림이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면서 지구 3분의 1을 완전히 진흙탕을 만든다. 结果穆斯林起来了。 지금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他们一天祷告五次，完全抓住了地球的三分之一。他们现在渗透进了韩国。이 사람들이 통계 서울에만 와 서울에만 100개 넘게 지금 교회 만들었어요. 根据统计，这些穆斯林光在首尔就建造了超过100处清真寺。 그 이게 완전히 사단의 역사지.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왔던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와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우리보다 작게 줘요. 这完全是撒旦做工，他们作为劳工来到韩国打工，给的工资很少。 그걸로 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고 모아 가지고 백몇 군데 교회 줬어요. 모슬림 교회. 他们拿着那么一点点的工资，他们寄给自己的老家，然后拿着那些聚集起来，他们建造了100多座清真寺。 이건 뭐 난리 났다니까요. 真的是沸腾了。 우리 지금 안 하니까 지금 인기 100%입니다. 템플스테이. 因为我们不做，但是现在 Temple Stay 他们有非常高的人气。 앞으로 큰일 납니다. 외국인에게 인기 엄청 좋아요. 今后真的糟了，这个 Temple Stay 对外国人来说非常有人气。 코로나 한참 있어서 금지됐을 때만 해도 한 해에 벌써 그 한 200만 명이 왔다. 就算是 Temple Stay 疫情非常严重的时候管制的时候，也是一年当中超过200万人过来这个参加 Temple Stay。 세상적인 말로 교회는 와가 있을 때도 할 게 없어요. 用世上话来讲，来到教会也没有什么地方可待，也没有什么事情可做。 이때 하나님이 那个时候神 바울이라는 사람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树立了保罗这样一个人物，给了他信息。 바울이 지금 중요한 세 가지 뜰의 내용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保罗现在恢复了三个愿非常重要的内容。 역사에 남을 만큼 큰 교회당 지금 그 후대가 했고요. 그 내용을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存留史册那些辉煌的教堂，那是后代做的。但是保罗呢，他恢复了三个愿。 첫째입니다. 바울이 뭘 했냐? 第一点，保罗他做了什么呢？ 근본 치유가 필요한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需要能够恢复根本治愈的这样祷告的愿。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 하여 가다가 今天使徒行传十六章十三节里面说知道那里有个祷告的地方 바울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保罗当时呢没有什么可以祷告的地方，但他们知道那里有个祷告的地方去了。 기도의 뜰 24가 준비돼야 돼요. 真的得准备好祷告院的24。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기다가 기도의 뜰 24가 있어요. 这是各位你们要蒙受的恩怨，在这里一定要祷告院24，要根治愈根本。 여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죠. 在这里见到了吕底亚。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他们给吕底亚传了福音，结果圣经里头说主就开导他的心。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这吕底亚受了洗之后就说：“你们若以为我是真信主的，请到我家里来坐。”这就成了菲利比教会的。 거기에 또 보세요. 然后再来看一下吧。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부러 기도하는 곳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난 거예요. 往那祷告的地方去，他们特地去找那祷告的地方，结果遇到了被鬼附的使女。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 가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이 완전히 무속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에 사로잡힌 마을 자체를 치유해 버립니다. 保罗去那祷告的地方，见到被鬼附的使女，然后给他唱了耶稣接待了之后，那些巫术人，而且完全精神病的那个村子得到了治愈。 성전 지어야 될 이유. 就是要建造圣殿的理由.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지금 완전히 질병 치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뜰 24 있어야 되는 겁니다. 现在一定要有能够治愈疾病的这个外邦人的愿24才行。 지금 성경에 바울이 세 군데 나왔지요. 지금 圣经里头现在出现保罗去了三处。 사도행 13장 5절에 12절을 지난 주간에 나왔고 오늘 완전히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사도행 19장 8절에 20절에 여기 바울이 전체입니다. 这个上周呢是13章5到12节，今天是16章16到18节，正好被鬼附的。接下来19章8到20节，这是保罗做的全体内容。 교회는 이거 할 수 있는 실제 질병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24가 없어요. 这个教会里面没有实际上可以治愈疾病的一般人的愿24没有啊。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真的我们要在世界上头一次来建造。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껏 이자 기도할 수 있는 실제 지금 영적 문제한 사람 컨트롤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갈 데 없어요. 世界上没有啊，实际上有很多属灵问题、精神问题的人没有办法控制他们，他们无处可去。 간다고 하면은 저 병원에 복음 전혀 없는 곳에 약 먹고 같이 해야 돼요. 就算去的话，在精神病医院没有福音的地方，给他们注射药物，整天昏昏沉沉，在那边关在那里。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这个不是简单的问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可是非常惊人的事实, 이 단체들은 갖고 있어요. 这些团体他们拥有了这些. 이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다 뺏기는 것이죠. 钱是钱，然后灵魂呢也被他们都夺走了. 어떤 사람은 그게 평생 죽을 때 그 있어요. 有的人直到死为止都在他们里面. 이렇게 조금만 이 기도의 24 비밀 스템 같이 하면 나올 건데 이런 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其实真的只要能够祷告24的话就能够治愈，可是没有这样的教会。 그 여러분 그 100살 넘은 일본의 의사 100살 넘는 게 문제 아니고 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前段时间有位超过100岁高龄的日本的医生，超过100岁就罢了，但是他现在还能像常人一样正常的活动，正常思维。 100세 시대 일하는데 100세대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앉아 있으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죠.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我们总是提百岁时代，对吧？真的，你到了一百岁，瘫在床上不能动，你干脆去天国更好呢，对不对？ 우리 뭐 김동근 목사 150까지 한다. 150까지 벽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김동근 목사는 他 活到150岁， 如果到150岁只能待坐在那里，那可不行，得活动，对吧？ 이 사람은 그 백 몇 살인데 현재 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비결을 얘기했어요. 아, 진짜 跟我预想的一样，他讲了他的秘诀。 뭐 그렇겠죠. 아, 一定是这样吧。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그렇겠죠. 为了维持身体的平衡，他要定好时间来吃。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아, 定下这个作息时间。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죠. 如果这样的话，那肯定。 음식을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을 호흡하면서 내 생각을 그 집어넣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예요. 그렇겠죠. 然后他又讲了啊，通过祷告来把我的想法放在其中。用我们的话来讲，就是祷告，对吧？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있습니다. 其实简单来讲，这些地方更。 여러분이 아무리 병 고치려도 음식이 내인데 안 맞는 게 많이 들어간다. 독소가 뭐 당연히 안 맞는 거죠. 你们再怎么想治好病也是，总是吃你身体不能接受那些有毒的东西的话，不会变好的。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의사 말 듣고 음식 제대로 하고 운동 제대로 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호흡 제대로 하면 낫게 돼 있습니다. 正确的科学性的来听医生的话。 원리가 그래요. 注意合理的饮食，然后运动、祷告还有呼吸，那一定会变好的，因为这就是原理。 그래서 의학적으로 절대 빗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所以呢，我一直主张绝对不能够去违背这个医学的常识。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되지. 의학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고 음식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在那个基础上再进入神的部分，但是你医学上一点都不相符，然后吃的东西也乱七八糟，怎么才能够得知？ 문제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전부 지금 3단체가 다 잡아가는데 교회는 갈 데가 없어. 我现在是讲这个之所以强调是什么呢？世上遇到了这样如此严重的问题，三团体都偷走了，但是教会无处可去。 천주교요, 큰 성당에 다 있습니다. 在天主教的大的圣堂里面都有。 아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4, 50년인데 중앙 성당 같은 데네요. 밑에 지하에 그 사람들 기도하는 따로 있어요. 这个大概四五十年前吧，我去那个首尔的中央圣堂里头，他们地下都有祷告室，但教会没有。 3단체에서 찾아와서 다 낚아가서 영지 문제 가는 사람 다 낚아가서 고쳐주겠다는데 고쳐집니까? 더 문제 오는 거죠. 三团体过来把那些有属灵问题的人都骗走了，然后说来治愈你们，能治愈吗？都变得更加严重了。 미래 치유입니다. 뭡니까? 要治愈未来是什么呢？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24. 是孩子的愿24。 있어야 됩니다. 得一定有才行。 그거 준비하자는 겁니다. 也就是说我们来准备这个。 사도 10장 1절 회당에서. 使徒行传 17장 1节。 아이들에게 진리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당당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要堂堂正正，并且非常确实的告诉孩子们真理的当位性，基督的当位性。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뭔지를 당당하게 가르쳐야 돼. 魔鬼最惧怕那个单词基督是什么？要堂堂正正的教导。 앞으로 모든 종교인이 법적으로 거부할 단어 그리스도 왜 그런지를 가르쳐야 돼. 법적으로 거부할 겁니다. 从法律角度，他们都会拒绝基督这个词，得告诉孩子们这个理由是什么。 무서우니까 본인들이 몰라요. 무서워, 그리스도 무섭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자 그리스도 무서워요. 그리고 복음 말하는 사람 싫어요. 원수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도요, 복음 계속 얘기하면 은혜 받는 교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힘들어. 복음 계속 얘기하죠. 그 교회 안 돼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也就是说，牧师不断的去讲福音。또딴말하지그럼재앙이맞아요讲基督的时候，教会里面他们接受不了，因为其他东西进去太多了，但教会有灾殃过来，所以我们一定要打开这个眼目。당연히얘기해줘야되고요得告诉他们基督的当位性。회당에 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돼요要进入会堂告诉他们礼拜是什么祷告是什么得教导他们安息일마다 가서 가르쳐. 每当安息日就去教导他们。 세계정보가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Remnant, 你们一定要知道征服世界祷告是什么。 그리고 사도행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然后使徒行传19章8节出现了神国。 무슨 말입니까? 这什么意思? 밥 먹고 살기는 세상 나라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啊，吃喝穿那就是世上。 사단의 나라. 不仅有这个，还有撒旦的国度。 하나님의 나라. 有神的国度。 그 설명해 준 거요. 得说明这个。 이 뜰이 24가 필요한 거예요. 需要这样的愿24呀。 자, 그래서 因此 바울 이후에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망대를 세우라. 保罗之后呢，出现了存留史册那些教会教堂，但是现在呢，我们要留下这样的望楼。 지금부터 진짜를 기도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现在起，我们真的祷告的话，一定会过来。 남은 거 몇 개 지금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속인 시대. 剩下几个现在没有得到解决的巫术人的时代。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해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요. 我们得教会里面得好好受训练。为什么那些巫术人他们信主了之后没处可去。 아마 다른 교단에서는 무속인 전도를 못할 겁니다. 可能其他教团都没法做巫术人的传道，真的是这样。 무속인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 없으면 못해요. 성도님들이 가서 무속인의 전도에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这个巫术人传道不是谁都能做的，没有确实福音不行。我们的圣徒去传道，巫术人下来了，但他无处可去，有这样的理由。 그래도 무속인으로 있을 때는 지도자로 있었다니까요. 他作为巫术人的时候，他还算是一个小领袖吧。이 무속인들 교회 왔다 어느 순간 제일 쫄병대풍이.但是呢，这个巫术人来到教会，他就变成了最小的了。전에는 무속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돈 들고 왔다니까요.以前做巫术人的时候，别人带着钱来求他。 이놈은 뭐 다락방 왔더니 돈 내야 돼. 但是来到了这个什么塔拉邦还得交钱。 상황이 이리 되고. 情况就完全相反了。 그리고 영적으로 이 눌려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因为他们曾经在属灵上非常被压制去征战那些人，对他们来说并不容易。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我们得让他们变成这样的指导者领袖才行。 그래서 이 시대 열어야 돼요. 所以我们要打开这个时代。 꼭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거 一定要做这个祷告。 그리고 이 영적인 병이 이거 고치는 영적인 시대 고치는 시대 열어야 되거든요. 还有我们得打开能够去医治这个属灵疾病的时代，治愈他们的时代。 누구에게 제일 많습니까? 谁身上最多呢？ 지금 영적인 병 이게 누구에게 제일 많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난립니다. 现在我们韩国人还好，但全世界真的是闹翻天了。 북한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망 나와서 한국으로 도망오는 사람도 있고 저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这个在北朝鲜实在活不下去了，很多人他们就脱北，他们逃到了韩国，也有的是翻山越岭到了中国之后再偷渡来了韩国。韩国 넘어오기 힘드니까 중국으로 가서 거기 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넘어오다가 막 강을 밤에 그냥 건너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因为不能直接来韩国嘛，有的人就去了这样晚上去过江，然后到了中国，然后再来韩国。 또 많은 나라에 지금 뭐 시리아 같은 데 전 일어났던 예? 버마 같은 난민들 이 사람들 지금 생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还有叙利亚很多地方这些难民，他们生死之间，他们在到处流离。 이 사람들 영적인 병은 어떻겠습니까? 这些人的属灵疾病怎么办呢? 그래서 TCK 치유 시대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야 돼요. 所以我们教会里面真的要打开 저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要让他们变成指导者。 무속인들을 지도자로 만들어. 要让巫术人变成指导者。 그럼 저 TCK들요 지도자로 만들. 要让这样的基督徒变成领袖。 없다 말이요 있어야 돼요. 这教会里头没有的话不行，一定得有这个才行。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 좀 조금 더 이제 그레이드 올리가 힘들지만은 저 우리 외국에선 다민족들이 저 사람 살펴보고 지도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长老们啊，我们在这边的外国人，你们得好好看他们这些多民族，得让他们变成指导者，变成领袖。 우리 한국에서 자꾸 아무나 자꾸 목사들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저 사람이 다 학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대주시면요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고 유혹해가지고 저 신학 씨가 목사님들 보내야 돼요. 在韩国呢，我们是还不管谁，할 거를 하세요，할 거를就让他做牧师。但这边那些人呢，他们都是高知分子，然后得诱惑他们看不错的人，诱惑他们让他们去读神学、做牧师，得这样才行，对不对？ 아니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라고 내 목사하겠다는 사람인데 그 뭐 사업하면 되지 괜히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한국인 목사 발에 차이가 너무 많아. 韩国人呢，就是做生意做得好好的，突然心血来潮说我要做牧师，何必呢？在韩国说啊，这样做牧师的人太多了。지금 저 아프리카 남미 없어요 목사가.
복음 가진 목사가 없어. 저를 찬성하면 저 사람들 밤낮에 유혹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보내야 되죠. 所以这是最好的机会得好好诱惑他们让他们变成这样的牧师再送他们回去 그런 교회 TCK 시대를 열어라. 也就是说这样的教会要打开这样的TCK时代.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거 있지만은 各位虽然还有很多对吧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와서 독서 포럼도 하고. 但实际上我们的remnant来到这里得让他们做读书的论坛.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데 얘들 못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읽고 한목에 포럼에서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얘들 눈을 열어줘야 돼요. 有些必读书目，但是他们现在根本读不了，所以我们得分给他们，然后一起来做这样的论坛，让他们大大的打开. 얘들 지금 안 열면 영원히 못 열어서 나중에 어쩌다 성공해도 그게 문제가 돼요. 如果现在打不开眼睛的话，他们永远打不开眼睛。有一天就算成功了，那会成为更大的问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히틀러,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제대로 배운 걸 못 배운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 배우고 막 얻어맞고 배우다가 이게 어쩌다 성공했다 이게 문제가 돼요. 各位，你们都知道屠杀了那么多性命的斯大林、希特勒，他们就是从小该学的没有学好，只学到这样的暴力争吵去杀人，然后呢，他们成功之后变成这样。 하도록 기름 기도 시작하세요. 所以要让我们能够在这里开始，各位，你们一定要来祷告。 하나님은 여러분 잡고 놀라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神会抓住各位，会非常惊人的来成就神的。더 쉬운 거 기도 시작하세요. 更重要，更急，更容易开始祷告。 오늘 행동하면 돼요. 我们祷告，然后有了应允再行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神的感谢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언약을 누리게 주옵소서. 과거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499首赞美，并且把我们准备好的奉献献给神。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돌아라 주가 항상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찬양드리신 후에 예물과 그 축도 유광수 목사님 해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请全体起立，我们一同献上 Remnant 兴起来吧之后，柳光中牧师将为奉献祷告祝祷结束今天的礼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我们将奉献归于神.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恢复能够胜过黑暗经济的光之经济. 세계 선교 마음껏하는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恢复能够去尽情做世界宣教的宣教经济. 전 세계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愿恢复能够救活全世界 렘넌트 的后代经济吧.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成为万王之王的我主耶稣基督的恩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父神无限的慈爱 성령님의 역사하신 以及圣灵的做工 오늘 중요한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您在今后要建造重要望楼的属神之人之上 지금부터 영원까지 从今世直到永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常与你们同在 아멘, 아멘.